이번 시간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요약해서 빠르게 보여주는 우리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요,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차트라든지 뭐 부분합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양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면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쉽게 만들 수가 있고, 또 필터나 부분합이라든지 차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 결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뭐 다 블럭 설정하셔도 되고요. 자, 일부만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해 보시면은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자, 대화 상자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뒷부분에 내가 지금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지금 이렇게 블럭이 설정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설정이 된 거죠. 자, 테이블을 어디다 넣을 것이냐, 뭐 현재 내가 만든 테이블이 뭐 시트가 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시트에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새로운 워크시트에 많이 삽입합니다. 자,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니까요, 지금 시트가 이동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데이터가 있었던 시트는 지역별 분석 자료 시트였는데요, 지금 시트 1이라는 새로운 시트가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자,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이 지금 삽입된 게 보이고요, 데이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이 표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는 피벗 테이블을 사용할 때 필요한 옵션 탭과 디자인 탭이 이 피벗 테이블 도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데이터를 내가 피벗 테이블에 사용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각 지역별로 어떤 팀들이 담당하고 있고 영업 지원한 날짜가 며칠이라는 것과 홍보 지원금이 얼마가 투입됐다라는 것들,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의 매출은 얼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각 지역별 담당 팀별로 1월, 2월, 3월 매출의 평균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시트 1로 새로운 시트로 돌아간 다음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요, 지역이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자, 지역을 드래그해서 아래에 행 레이블이 있는 곳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왼쪽에 피벗 테이블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행 레이블, 그러고 경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이런 식으로 지역별 분석 자료 시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표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별 레이블에다가 담당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느 팀이 담당하고 있는지. 자, 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행과 열에 대한 레이블 위치를 여러분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현재 중간에 값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지역의 이름과 열의 이름은 들어갔지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자, 이번에 나타날 것들은 값 부분인데요, 값을 어디에 두느냐, 이 갑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 넣겠습니다. 1월 매출을 갑에 갖다 놓겠습니다. 시트에 지금 1월 매출에 개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맨 아래에는 자동으로 총 합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갑들을 가져와서 또 오른쪽에 총 합계. 자,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요, 열과 행의 총 합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총 합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값을 가져온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이번엔 2월달에 매출 값을 가져와 볼게요. 자, 똑같이 전체 합계들, 1월과 2월에 값들을 가져온 다음에 전체 합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3월달까지 우선 가져온 다음에 이거를 합계로 하지 않고요, 한번 평균으로 한번 갖고 오고 싶어요. 어떻게 하느냐, 값에 보이시면요, 합계라고 되어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갑 필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합계로 가져올 건지 아니면 평균이나 다른 것으로 가져올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균으로 확인을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평균으로 계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평균으로 바뀌었죠, 1월 매출이.
2월 매출과 4월 매출도 한번 합계해서 평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피 필드 설정, 자 평균으로 확인, 다시 한번 가필드 설정, 평균으로 확인, 이렇게 세 개를 바꾸니까요 지금 평균들로 합계가 아니라 각 매출의 평균들로 표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열 레이블에 현재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 레이블이 어딥니까? 이 담당 영업 1팀과 2팀이겠죠. 이 팀의 평균 1월 매출, 평균 2월 매출, 평균 3월 매출 이렇게 값이 표시되는데요. 이 값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으세요. 행 레이블 쪽으로 값을 가져가면요. 값이 열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업 1팀, 2팀이 아니라 행 기준으로 경기도의 1월 매출 평균, 2월 매출 평균, 3월 매출 평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이 표시되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다시 한번 이 열 레이블 아래로 값을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보시고 있는 대화 상자가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창입니다. 이 피벗 테이블이 구성된 위치에서 벗어나시게 되면은 이 피벗 테이블 목록이 필드 목록들이 사라집니다. 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이 필드 아무 곳이나 꾹 누르시면은 이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는요. 자세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곳과 이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 탭부터 우선 알아볼 텐데요. 이 디자인 탭에서는요. 피벗 테이블을 좀 더 보기 좋은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은 목록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미리 설정해 놓은 피벗 테이블 디자인들이 표시됩니다. 현재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은요. 피벗 스타일 밝게 16이라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다른 것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제가 이 피벗 스타일 보통 12, 이 보라색 계열의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색깔들과 이 테두리 선들의 서식이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 보시면요. 행머리글, 열머리글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를 한번 없애볼까요? 예. 색이 없어지고, 뭐, 선도 지금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행과 열머리글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뭐, 줄무늬 행 또는 줄무늬 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도 넣을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정된 스타일의 뭐 기본값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에 보시면 부분합과 총합계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 비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총합계가 있습니다. 총합계 부분합을 보시면요 부분합이 지금 그룹 하단이나 그룹 상단에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표시 안함 예 현재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뀐 건 없습니다. 그룹 하단에 현재도 마찬가지겠죠. 총합계 같은 경우에 지금 나타나 있어요. 자 아래에 보시면은 각 행의 총합계.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체 평균 1월, 2월, 3월의 값들이 나타나겠죠. 총합계가 표시됐는데요.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해제를 하니까 모든 총합계가 사라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총합계를 다시 표시하고 싶다. 총합계에서요 뭐 행의 총합계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열의 총합계만 보인다든지 원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총합계가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합계를 표시하거나 감출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보고서 레이아웃 형식인데요. 자, 형식을 한번 세 개를 보겠습니다. 자, 압축 형식은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기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개요 형식, 자, 또는 테이블 형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압축 형식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빈행은 우선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빈 줄이나 아니면 빈 줄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옵션은요. 이 옵션 그룹 안에 또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을 클릭하시면은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설정 중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레이아웃을 갖다가 좀 깨끗하게 보이게 한다 할까요? 정리한다 그럴까요? 자,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하거나 가운데 맞추는 겁니다. 한번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니까요. 변화가 있는 걸 보시죠? 예, 테이블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는요. 이 옵션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춰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요. 이제 빈 셀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 기능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셀에 보시면은 비어 있는 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광주라는 데이터를 보시면요. 영업 1팀은 경기도, 대구, 부산, 서울만 관할하기 때문에
광주나 대전, 인천에는 매출 값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보면은 영업 2팀은 매출 값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1팀은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비어있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게 왜 비어있을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빈 셀에다가 뭐 마이너스 표시를 갖다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별 표시를 넣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빈 셀이라는 것을 값이 없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저는 한번 넣어봤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0값이 입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0값이라는 게 좀 싫으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더라도 아,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셀이구나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번에는요,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자,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이응 순으로 정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 자, 여러분들 옵션에 보시면 정렬 탭이 있습니다. 이 정렬 탭에 정렬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림차순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응부터 기읍까지.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림차순으로 다시 정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 정렬을 하고 싶으시면요, 정렬 지역별로 오름차순. 자, 확인 클릭하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렬을 하실 때는요, 정렬 요 메뉴에서 하지 마시고 이 필드에 붙어 있는 요 필드 단추를 한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필터 단추인데요. 자, 누르시면 텍스트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바로 정렬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 단추를 이용하시면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은 제가 좀 드래그해서 창을 크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모두 나와 있죠? 값들이요. 내가 원하는 지역만, 뭐 대구, 대전, 부산, 서울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원하는 지역의 값만 볼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자동 필터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요, 이 필터를 했을 경우에는요, 필터로 해서 시트의 셀들이, 행들이, 열들이 감춰졌다라는 것을 파란색의 숫자를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아, 감춰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는 필터링이 됐다라는 것. 근데 얘는 감춰졌다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 단추의 모양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필터 단추 모양 지금 깔때기 형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필터 단추의 모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해제하실 때는 지역에서 필터 해제, 이 필터 해제를 클릭하시면은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영업 1팀의 데이터, 2팀의 데이터, 그 중에서 내가 2팀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 열 레이블이라고 써있는 곳을 클릭하시고 1팀을 감추신 다음 확인 버튼만 클릭하시면은 2팀의 데이터만 표시됩니다. 자, 위라 왼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행과 열 머리글에 얘가 필터됐다라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 단추 요것만 확인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필터를 클릭하시고요, 자, 필터 해제를 누르시거나 모두 선택을 하시면은 전체 데이터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필터를 활용하시면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값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값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범위의 값만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위 10을 아까 클릭하신 다음에요, 상위 4개 항목만 한번, 1월 매출 중에 상위 4개 항목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은, 자, 지금 상위 4개만 1월 달에 매출이 표시가 되지 않았죠. 자,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갓필터 왜 그럴까요? 자, 데이터가 아래 있긴 있지만 이 데이터가 이 필터에 종속되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를 만들었었는데요, 자,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에 보시면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차트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차트를 한번 만들기 전에 우선 이런 기능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들을요, 좀 정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을 내고 나니까 이 총 합계에 보시면 총 합계에 지금 천 단위 구분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뒤에 보시면은 소수점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빈 셀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두 개의 표시를 했죠. 이게 표시 값이 없다라는 걸 표시하고 나니까 왼쪽에 붙어 있고, 얘는 숫자니까 오른쪽에 붙어 있고,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렬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요. 셀 서식 있습니다. 이 셀 서식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이라는 곳.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숫자니까요. 이 값이 숫자잖아요. 뭐 여러분들 숫자 값은 보통 숫자나 회계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게 됩니다. 뭐 단위를 입력할 때 그럴 때는 회계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숫자 방식. 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보기를 보시면은 구분기호가 천단위마다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천단위로 소수 좀 더 정리가 되고 나머지 값들도 다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그 셀을 정돈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셀 서식에 들어가세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값이 1단위까지 다 나왔죠. 자, 소수자리수를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소수자리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자, 소수자리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해보니까 지금 두 자리까지 자, 확인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현재 지금 값은 소수자리수를 마이너스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0으로 놓고 제가 다시 한번 셀 서식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 셀 서식에 맞춤 탭을 보시면 가로를 세로를 어떻게 정렬할 걸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 보시면은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텍스트는 왼쪽으로 근데 숫자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운데 정렬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숫자의 너비가 동일할 때는 가운데 정렬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크기가 다를 때 자릿수가 다를 때는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도 봤는데요 이번에는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엑셀을 쓰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차트 쉽게 만들 수 있는 차트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보시면요 피벗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벗 차트 우선 클릭해 보겠습니다. 피벗 차트를 클릭하니까요 우리 차트를 삽입했을 때와 동일한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한번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자, 일반적인 차트와 틀리게 나타난 게 있어요. 차트가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피벗 차트 필터 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차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때는요 내가 차트로 만들려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만들었습니다. 블록 설정하고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차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차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차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오른쪽에 피벗 차트 필터 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피벗 차트 필터 창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차트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차트에는 없는 기능이죠. 자, 축필드는 지금 지역별로 되어 있어서 경기, 광주, 대구, 대전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범례에 보시면요 영업 1팀의 1월 매출, 2월 매출, 3월 매출 영업 2팀의 1월 매출, 2월 매출, 3월 매출 이렇게 6개의 데이터가 총 나왔는데요 제가 필드를요 1팀만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화살표 클릭해서 이 필터가 나오면요 이 팀을 제외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1팀에 해당하는 데이터 근데 지역이 4개밖에 없어요. 왜요? 1팀이 담당하는 지역이 4군데였기 때문에 4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차트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든 이 차트는요 원하는 위치로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가 있고요 차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피벗 차트 도구의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과 분석 탭 여러 가지 나오는데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더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에서 범례를 한번 아래로 범례가 좀 길고 크니까요 아래로 범례를 표시해서 이렇게 범례를 내려주니까 좀 보기 좋은 차트가 구성되겠죠. 원하는 위치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한 다음에 완성을 하면은 피벗과 피벗 테이블과 함께 피벗 차트를 통해서 이게 많은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것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는요, 영업 1팀에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지역에 1월, 2월, 3월 매출을 표시하는 차트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많은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식의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